안녕하세요. 외관 TV 요괴 원장입니다. 이번에는 디스크 제거하는 케이스 가져봤습니다. 척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는 바로 수술은 잘안 하는데요. 이번 케이스는 마비가 좀 진행돼서 응급으로 수술을 좀 진행했습니다. 디스크 수술에 대한 인식, 시술이냐, 현미경이냐, 내시경이냐.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. 이번 케이스는 좀 특이해서 가져봤습니다. 저한테 3월부터 진료 보셨었는데, 시술 하려다가 코로나 걸리고, 약물 치료하고 괜찮아서 좀 지켜봤던 케이스인데, 두달 뒤죠. 초진 이후에 두달 전에 갑자기, 무리한 일 하고 너무 아파지고, 힘이 처지는 증상이 생겼습니다. 양쪽 다리 쪽으로. 그래서 협착증 디스크 의심해서 MR 찍고 진단했는데, 예전 MR 보시면은, 2, 3번 쪽에 협착이 좀 진행돼 있었는데, 요거 증상은 크게 없으셨어요. 근데 뜨끔하시고 나서 찍었더니 검정색이 돌출되면서 오른쪽으로 추간판이 많이 탈출된 소견 보였습니다. 그 마일로그램에서는 신경이 이제 꽉 막힌 소견 보이고요. 그래서 내시경을 했죠. 6시 방향이 오른쪽이고 중심 통로를 연 다음에 혈관 아래쪽으로 디스크가 파란색으로 염색된 게 보이고요. 이거를 이제 낚시하듯이 뽑아냅니다. 2, 3번은 신경이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많이 젖히고 수술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. 다 정리하고 끝난 거고요. 통로가 뒤가 완전히 열렸고 추간판이 깔끔하게 제거되었습니다. 환자분 증상이 많이 좋으시죠? 허리 디스크 수술에 대한 적응증,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게 보통 4, 5, 6번 정도 보는데, 이쪽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, 물리 치료, 침상 안정하면 되면 좋아집니다. 근데 이제 말초신경 레벨에서도 다리가 마비가 있거나 까치발이 안 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죠. 특히나 이번 케이스처럼 중추신경 레벨의 디스크는 수술이 필요하긴 한데, 무리하게 견인횟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분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추신경 레벨 디스크 제거할 때는 젠틀하게 움직임을 해서 디스크를 하지만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. 난이도가 좀 높죠.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이를 같이 해결해 볼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케이스 디스크 수술에 대한 인식. 디스크는 일단 저는 수술하지 않는 병으로 이제 치료하는데 이렇게 좀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영아 TV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